네, 안녕하세요. 이웃집 오타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서두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화면이 지직되면서 전환되는 효과, 글리치 트랜지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니까요. 이번 시간 잘 배워두셨다가 단순하게 이번 기초 시간에서 배운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다른 효과들을 조합해서 글리치 효과 만들어 보시는 것도 개인적으로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간단합니다. 자, 일단은 뭐 전환 효과니까요. 영상 2개 이상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저는 미리 준비를 했고요. 자, 여기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건 거의 일맥상통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뉴 아이템에서 어저스먼트 레이어 하나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추가를 하고요. 자, 여기서 앞 뒤로 한 5프레임 정도로 끊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계라인에다가 그대로 이 인디케이터 그대로 두시도록 하시고요.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커서 키 누르면 5프레임으로 고정돼서 이동된다는 거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그래서 앞 뒤로 5프레임으로 해서 끊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끊어 주고요. 앞에 거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쉬프트 키 눌러서 하나, 둘 하면은 뒤로 5프레임 이동되겠죠? 요것도 뒤에 날려주고요. 자, 그러면, 자, A 클립과 B 클립, 저, 양쪽으로 5개의 프레임, 즉, 10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는 어저스먼트 레이어가 지금 만들어진 거죠? 여기다가 이제 저희 이번 시간에 다뤄볼 효과, 웨이브 워프 검색을 해보시면, 아, 한글판에서는 파도 비틀기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웨이브 워프 검색을 해보시면, 디스톨드, 왜곡 아래, 웨이브 워프, 파도 비틀기가 있죠? 클릭하신 다음에 적용하시고요. 자, 적용을 했더니 벌써 이렇게 좀 살랑살랑한 이런, 파도, 웨이브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자, 기본값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적용이 된 거겠죠? 그래서 웨이브 타입, 지금 사인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번 시간에 좀 이렇게 노이즈가 지직되는 그런 느낌으로써 글리치 효과를 적용할 거니까, 사인보다는 노이즈가 조금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노이즈로 바꿔주도록 하겠고요. 바꿨더니 좀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노이즈가 지금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강렬하게 연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대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웨이브 하이트. 자, 웨이브. 파도에 대한 높이가 되겠죠? 요것도 좀 강렬하게 한번 쥐어주도록 할게요. 정답은 없는 거니까 내가 원하고자 하는 옵션으로 적용하시면 돼요. So, 웨이브 위스. 이 파도에 대한 넓이가 되겠죠? 요것도 좀 저는 강하게 쥐어주도록 할게요. 1500 쥐어주고요. 자, 넓이를 좀, 폭을, 넓이를 좀 강하게 줬더니, 이렇게 깍두기처럼 이렇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디렉션 같은 경우는 이 파도에 대한, 웨이브에 대한 각도를 어떻게 줄 거냐. 현재 90도로 쥐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곧바로 이렇게 서 있는 요런 노이즈로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요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연출을 하시면 돼요. 저는 한 150도로 한번 쥐어주도록 할게요. 150도 쥐어주도록 하고요. 자, 밑에 웨이브 스피드 같은 경우는 이 웨이브 파도에 대한 속도가 되겠죠. 저는 좀한5 정도로 쥐어주도록 할게요. 그죠? 아이고, 클릭을 안 했네요. 자, 5 정도 쥐어주도록 하고요. 자, 피닝 같은 경우는 이 파도, 웨이브에 대한 이 고정점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논이 아니라 저는 올 엣지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엣지로 바꿔주고요. 자, 보시면 벌써 이렇게 지지되는 이런 노이즈를 지금 연출이 됐는데, 플레이 보시면 이렇게 지직되는 효과 연출이 되죠. 그죠? 여기다가 조금 더 지직되는 효과 음을 추가를 하시면 조금 더 자연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넣어주고요. 지지 이렇게 하면서 화면이 전환되는 효과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죠. 여기다가 나는 조금 더 이건 좀 밋밋하니까 난좀 다른 효과들도 조합을 해서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간단합니다. 어저스먼트 레이어 추가하셔서 넣어주시면 돼요. 플리커 한번 넣어볼까요? 깜빡깜빡하는 그런 플리커 효과 한번 넣어보도록 할까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꼭 플리커뿐만이 아니라 뭐 RGB 색상별로 이제 분리되는 효과들도 넣어줄 수가 있겠죠? 일단 소리는 음소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플리커 효과도 간단하게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추가한 어저스먼트 레이어에다가 트랜스폼 있죠? 트랜스폼 변형이죠? 트랜스폼 검색을 하시면 디스톨드 왜곡 아래 트랜스폼 있죠? 변형 적용을 하셔서 오파시티 불투명도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깜빡깜빡하는 그런 플리커 효과들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프레임 타임머치 찍어주시도록 하시고요. 처음부터 뭐 제로부터 넣어줘도 되겠죠? 그 다음 1프레임 가서 다시 원상태 100 넣어주고요. 또 한칸 가서 뭐0 넣어주고요.
깜빡깜빡한 효과를 불투명도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이것도 한번 응용해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이 플리커, 깜빡깜빡하는 이 플리커 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도 조합을 하시면은 조금 더 좀 멋있는 그런 글리치 효과로서 적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자, 소리도 한번 켜서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플리커와 글리치 효과를 조합을 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방법도 막 무궁무진하니까요. 자기가 원하는 좀 개성 있는 느낌으로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번 시간 간단하게 글리치 트랜지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하시다가 막히는 거 있으면 댓글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